와. 자외공갈단이에요? 자외공갈단인데? 아니 근데 저 원장님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 섭외받고 뭐 프로그램 이제 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번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배달 음식 시켜다 먹으면서 이거 2회차 봤거든요. 네네. 어 근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센 사람들 많아. 더 앞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식당이나 배달이나 누군들 만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여러 진상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분들 가장 많이 만나 뵙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 진상 월드 오늘 주제는요 도로를 달리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인 관계가지고 이제 가서 여기서 직종 있는데 가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어디 출입을 하고 이럴 때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의 트러블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 여기다가 오토바이 대고 갔다 와냐 뭐 이런 거지. 근데 큰 돈에 안 아까운지 모르고 작은 돈 그런 거에 되게 아까워들 하시잖아요. 천 원, 몇백 원 그 돈 벌어먹고 산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았어 임마. 야 이 개. 야! 오, 어머 뭐야. 야 이 사람도 안 되겠네. 진짜 본인들 그 만 원 벌어봤자 세 건 해봤자 만 원 벌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뭐 했으면 배달을 하셨어요? 제가 그럼 이제 이분들 모시고 네. 제가 한번 또 앞으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각자 그럼 좀 소개를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지원 씨부터 좀 해주시죠. 네, 대리운전 10년 차 예, 장지원입니다. 그래요, 예, 장지원님. 네, 저는 대리운전 7년째 하는 박정훈입니다. 아, 박정훈 기사님. 예, 저는 퀵서비스 14년, 지금 배달만 10년, 24년 동안 오남매 키우고 있는 김길주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선입견이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추운데 어쨌든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피부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노화됐을 것 같은데 아직 피부가 너무 생각보다 뽀얗시네. 저희 우리 딸이랑 아이크림을 제가 우리 예 여성분이 나오셨네요. 배달 기사 3년 차 송송이라고. 아 그래요 송송이님. 네 저는 택배 기사로 20년 오. 네. 오래되셨네. 윤상구입니다. 예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7년 차 라이더고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박정훈입니다. 아 위원장님이시군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기사로 7년 그리고 현재는 인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장소도 사실 이동 노동자분들을 위한 이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소들이 전국에 또 여러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서울에 3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되고 저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지 노동자라든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재택 업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이런 곳들 좀 늘어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그 인상 한파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저 밖에서 일하는데 좀 저도 이제 걱정들이 좀 많이 되긴 되더라고. 요즘 너무 춥죠? 어떠세요, 요즘? 추운 게 더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예,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추위를 못 견디고 집에 귀가를 하세요. 아, 근데 나도 이제 이러니까. 아, 그러면 정말 네. 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을 때 물반 고기반이라고. 물반 고기반이라고. 아, 내가 오늘 원하는 만큼 벌 수 있지. 야, 아니, 그럼 원래 추위에 좀 강한 체질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있는 건가요? 애 다섯 있어봐요. 애 다섯 있어봐요. 그냥 참게 돼요. 그러네. 내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얘기들 또 이제 진상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분들은 진짜 곳곳에 찾아가서 진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저 이동 노동자분들이 어떤 진상들을 만나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저기 대단한 진상이 나오려고 그랬지? 상치 않습니다. 예. 네, 들어가면 됩니까요? 다 잘 온 거죠? 어, 다 온 거예요. 어?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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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안 되겠네. 아니 갑자기 또 여자도 뛰쳐나오네. 아니 뭐야? 오, 안녕하죠. 아 예. 은행이고 예. 어디에? 은행이요.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얼마? 예, 계좌번호. 예, 350 예. 11시 20분부터 40분까지 적금이라고 하네요. 현금 없어요. 계좌이체가 은행이 지금 점검 중이어서 막혔나 봐요. 그렇죠, 11시 한 밤부터 네. 12시까지 이제 그런 뭐 경우가 있으니까. 제 비용으로 이제 매감될 테니까 바로 제가 송금해드릴게요. 제 번호로 문자 주세요. 저희는 손님 전화번호 모르고 예. 저 죄송한데 계속 다른 또... 은행은 또 있어요. 아, 네. 그래 왜 그래 말하는 거야? 전화보다 뭐 그런 식으로 추천하네요. 아, 그래서 이제 기사님께서 이제 다른 은행으로 유도를 하는데 좀 이상해져요. 아, 여기가 뭔가 빈정이 상하셨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무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음에 받으면 이제 되는 문제였는데도 계속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안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 다음에 받으면 말이 안 되죠. 기사님이 또 그것도 신경 쓰고 계속 또 전화하고 하는 그 자체가 맞아요.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하. 결국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아이씨, 예, 예. 내가 말했어. 아, 내가 웃으니까 내가 아니,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야 되는 건데, 저거를. 저런 경우 한 패가 많더라고, 남녀가. 내려야지, 나의 일인데, 아닙니까?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아니 현금으로 보냈으면 현금으로 끝내야지 나중에 준다고 말이 되냐고요. 뭐 계좌에 차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 아 현금 결제하기로 약속을 했고. 네. 야, 야. 야, 야. 뭐야? 왜 이러는데 안 되겠네. 어? 네가 먼저 때렸다? 예, 여기 똥 호텔인데 저 대리 기사인데 손님한테 맞았거든요, 제가. 정말 정말. 응? 아. 나는 피해자 니가. 어, 뭐야, 뭐야, 와. 자해공갈단이에요? 자해공갈단인데? 뭐야? 뭐야? 하지 마라, 맞죠? 원래. 와. 카메라 없잖아? 와, 저거 봐, 저거 봐. 와. 와. 어. 야, 나라. 아이씨. 대리하면 대리 신고는 맞겠구나. 거기 말자. 어? 대리 운전은 신고는 무슨 얘기야? 와. 역대급이네요, 이것도. 아니, 근데 저게 만약에 카메라에 없어서 카메라가 없다 아, 생각하면 더 끔찍해요, 정말. 어떻게, 뭐 때문에? 지난해 내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죠? 저기 한번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정말 아니 저거 있잖아 카메라 당긴 거 하면 얼마나 진짜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 차량 좋은 게 여자분이 차에만 머리 박고 내려서 이건 뭐 아저씨 이래 저래 아! 왜 이러세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상대방을 화나게 할 뿐이지. 아, 근데 저기서는 또 경찰관 분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왜? 일단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차피 뭐 진실을 알려지니까 연기 잘 안 해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아. 때는 제가 뭐 일단 너무 이제 상황이 이제 당황스럽기만 하고 약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몸 아픈 것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충격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검찰에서 예,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위원회를 일단은 먼저 거쳐야 된다 하셔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남자분은 괜찮은데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서 이제 창피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좀 가정 꾸려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하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런 증거 체증 때문에 여기 바디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 저는 항상 액션캠을 이제 목에다 이제 달고 다녀요. 우리 박종훈 기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 좀 아무래도 제가 이걸 달고 있으면 고객께서 좀 불편해하니까 고객께서 그런 거는 못하죠. 근데 만약에 저게 진짜 아까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캠이 없으면 이거는 100% 진짜 저는 뭐 실제로도 저런 경우를 당해봤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쌍방이 돼가지고 쌍방이 돼서 결국에 벌금 30만 원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아 본인이? 네. 와 벌금형이 집행유예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생겼습니다. 없다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뭐 다른 장소에서 편의점도 그렇고 이제 택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나마 대응한다는 게 뭐 가해자가 때릴 때 네.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죠. 막고 계시다가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말리다 보면 이게 쌍방 되고 아야 이거 정말 좀 예. 벌써 이제 시작부터 진짜 예. 첫 영상인데 지금 예. 지금 자 이거 봐도 놀랍네.